안녕하세요. 돈이 보이는 뉴스의 아나운서 정수지입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이창훈입니다. 네, 파월 의장의 긴축 발언에도 불구하고 성장률 호조와 함께 금융주들이 강세를 보이면서 간밤에 뉴욕 증시는 대체로 상승하는 흐름을 보여줬습니다. 오늘 이번 주 내내 좀 지지부진한 흐름을 보였던 국내 증시는 코스피가 그래도 빨간불을 켜고 있는 네. 상태인데요. 하지만 여전히 보합권에 머물고 있습니다. 오늘 시장 흐름은 어떻게 흘러갈까요? 네. 자, 지금 시장은 눈치 보기 장세라고 볼 수 있겠죠. FOMC 회의가 지금 이제 며칠 앞으로 다가온 시점에서 지금 이제 연준에서는 그 두 번의 금리 인상까지도 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보통 이제 두 번의 금리 인상이면 뭐 거의 뭐 예정대로 한다면 베이비 스텝 두 번을 할 거라고 예상을 하고 있지만 누구나 좀 아는 사실이죠. 하지만 시장은 그래도 일단은 그 좀 눈치 보기 장세가 좀 이어지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한번 드려볼 수가 있겠고요. 금융주 위주로 또 미국 시장이 좋았는데 그러다 보니까 다우존스가 또 양호하게 거의 0.8% 넘게 상승했고 나스닥은 거의 보합, 약보합에서 마감을 했습니다. 오늘 국내 증시 같은 경우에는 특별히 주도주가 없는 상황에서 어제 이제 CQ센이 또 굉장히 급등세가 나왔고요. 그다음에 또 오늘 같은 경우에도 이제 신규 상장주들이 상당한 시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최근에 보면은 그 어제도 그렇고 오늘도 그렇고 지금 전국에 단타 하시는 분들은 전부 다 신규주에 몰려서 지금 매매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번에 이제 신규 상장주가 첫날 그 상한가 그리고 이제 상승률이 400%로 정해지다 보니까 여기에 따라서 또 뭐 이론적으로는 또 하루 만에 또 100%도 수익률을 챙길 수가 있겠죠. 그러다 보니까 이쪽으로 좀 굉장히 많이 수급이 몰린 상황에서 다른 종목들은 상대적으로 좀 쉬어가고 있지만 그래도 금요일인 거를 감안할 때 그래도 시장이 좀 양호하게 흘러가는 게 아닌가 이렇게 한번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금요일임에도 불구하고 오늘은 그래도 양호한 흐름이다라고 코멘트 달아주셨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종목들 오늘은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지 리뷰부터 해보도록 할 텐데요. 첫 번째로는 설탕 관련주로 꼽히고 있죠. 대한제당 오늘 엄청나게 급등을 했습니다. 네. 최근 들어서 그래도 하락세를 하루 만에 이렇게 좀 네. 낙폭을 회복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네. 어떻게 대응을 할까요? 네, 대한제당 같은 경우에는 저도 오늘 또 수익률 대회에서 공략을 했던 종목인데요. 오늘 하루 단기짜리로 목표가 터치했죠. 지금 이제 보면은 대한제당이 오늘 이렇게 장중에 거의 뭐 25% 상한가까지 거의 트라이를 할 수 있었던 이유는 바로 이제 그 설탕의 대체제인 아스파탐이 지금 이제 발암물질로 지정된다라는 그 우려감에 상대적으로 이제 설탕이 부각이 되면서 설탕 테마주인 대한제당이 이렇게 장중에 거의 상한가까지 급등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대한제당 우선주는 뭐 그냥 상한가 지금 가 있는 상황이고, 자, 이 종목은 제가 봤을 때 오늘 거래량이 엄청나게 터졌는데 여기 매물대 소화하면 더 갑니다 이거. 그래서 대한제당은 제가 이제 두 번째로 편입하는 거라고 말씀을 드렸었고요. 첫 번째 편입했을 때도 큰 급등으로 큰 시세 챙겼고 두 번째로 편입한 다음에는 편입하고 직후에 눌렸지만 오늘 급등하면서. 수익률 또 챙길 수 있었다. 이렇게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오늘 엄청나게 급등하고 있는 대한제당 살펴봤고요. 두 번째로는 현대그룹이 지주사 전환을 추진하면서 현대무벡스를 소개를 해주셨습니다. 현대무벡스도 네. 오늘 빨간불 켜고 있습니다. 어떻게 대응할까요? 네, 뭐 현대무벡스는 뭐 개인적으로 굉장히 좋게 보고 있고요. 지금 이제 현대그룹이 지금 현대엘리베이터를 중심으로 지금 지주사 전환을 추진하고 있는데 신사업을 전부 이쪽으로 지금 현대무벡스 쪽으로 몰아줄 걸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현대무벡스의 실적이 좋아져야 종속회사로서 현대엘리베이터까지 같이 수혜를 보는 구조가 되다 보니까 지금 눌림목에서 전고점 돌파 충분히 할 수 있고 오늘도 저는 매수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현대무벡스 현재도 추가 매수가 가능하다라고 말씀해주셨습니다. 이렇게 두 가지 종목들 리뷰 도와드렸고요. 오늘의 돈이 보이는 첫 번째 뉴스 바로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제가 가지고 나온 첫 번째 뉴스는 바로 이제 KT 삼성전자 한국형 AI 풀스택 구현에 맞손을 잡았다라는 내용을 가지고 나왔습니다. 네, 이렇게 삼성전자와 KT가 한국형 인공지능에 대해서 손을 잡았습니다. 이 뉴스가 나오면서 오늘 또 수혜주 기대가 되는데요. 뉴스 포인트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네, 자, 이제 보시면은 초거대 AI 미등과 AI 풀스택 구현을 한다. 차세대 메모리 기술 영역, 이번에 이제 MOU를
그 체결을 했고요. 소프트웨어와 클라우드 인프라 기술 협력을 앞으로 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는데 여기에 맞춰서 한번 관련주 이제 테마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제 저점이어서 한번 이 내용으로 또 충분히 시장 좋아지면 틀 수 있습니다.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삼성전자가 지난해 12월에도 네이버와 함께 인공지능 관련해서 MOU를 체결하기도 했었는데요. 오늘은 또 이런 소식이 나왔는데 KT 수혜주로 어떤 종목 선택해 볼 수 있을까요? 네, 관련 계열사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KT 알파 오늘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KT 알파 KT의 자회사로서 오늘 또 관련 소식이 나오면서 빨간불 켜고 있습니다. 현재 1.82% 강세 보이고 있고요. 6,730원 선 지나가고 있습니다. KT 알파는 어떤 포인트들이 있을까요? 네, 바로 이제 KT 알파는 우리가 KTCS, KTIS와 함께 KT 관련 인공지능 관련 테마주로 묶여 있는 종목입니다. 그 중에서도 이제 KT 알파 같은 경우에는 실적이나 이런 쪽도 상당히 좀 양호하게 나오는 종목이고요. 스마트 디바이스 기반 서비스를 하고 있고 국내 최초 데이터 방송 커머스 티커머스 채널을 오픈한 또 회사이기도 합니다. 앞으로 이제 KT가 지금 이제 최대 주주다 보니까 이쪽으로 앞으로 KT의 AI와 그 인공지능 서비스 그리고 앞으로 티커머스나 IT 관련된 내용이 나올 때마다 KT 알파 주목을 받을 걸로 예상을 해서 바닥에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KT의 콘텐츠와 유통 부문에서 자회사를 맡고 있는 KT 알파입니다. 그러면 네. 가격 전략 지금은 어떻게 세워볼 수 있을까요? 네, 한번 보면은 자 이제 KT 알파 지금 이제 저점에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고요.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 고점 대비해서 굉장히 많이 빠진 자리입니다. 그래서 충분히 이 정도 자리면 더 이상 빠질 자리 없이 안전하게 바닥에서 가져갈 수 있겠다라고 판단해서 제가 가지고 나온 거예요. 그래서 매수가는 현재가 말씀드리도록 하겠고 그 다음에 목표가는 8,900원이면 여기인데 전고점 요 자리까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손절가는 제가 이제 5,800원 한번 잡아보도록 할게요. 네, 오늘의 첫 번째 종목 KT 알파 소개해 주셨고요. 목표 주가는 8,900원, 손절 라인은 5,800원 제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두 번째 뉴스와 종목도 바로 공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제가 가지고 나온 두 번째 뉴스는 바로 러시아가 흑해 곡물 협정을 탈퇴할 가능성이 지금 99.9% 세상에 100% 넘기 때문에 네. 100%만은 안 썼습니다만 99.9%는 그냥 거의 100%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유엔이 식량 파동이 앞으로 나올 것이다. 그래서 대비를 해야 된다라고 밝혔기 때문에 여기에 관련된 종목 가지고 나왔습니다. 네, 흑해 곡물 협정이 재연장됐다는 소식이 나왔었는데 이번에는 탈퇴 가능성이 네. 임박했다라고 나왔습니다. 이에 따라서 유엔이 또 아프리카의 식량 부족 문제를 경고에 나섰다는 뉴스를 가져와 주셨는데요. 네네. 뉴스 포인트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네, 지금 이제 내용은 앞으로 뭐 재연장이나 탈퇴 관련해서 굉장히 그 이슈가 추가적으로 계속 나올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재연장이 된다 하더라도 이 부분은 리스크가 계속 있을 거라고 저는 예상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런 부분 때문에 이제 유엔이 식량 가격 파동을 경고를 했고 그다음에 지금 이제 전 세계적으로 지금 중남미 쪽도 마찬가지고 지금 그 기후 이변으로 인한 곡물 생산량이 굉장히 지금 불안전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제 공급에 따른 어떤 곡물 가격이 급등할 수 있는 그런 분위기가 형성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여기에 맞춰서 오늘 한번 종목, 곡물주 한번 오늘 금요일이라 오후에 또 시장이 지지부진하면 곡물주 한번 날아갈 수 있거든요. 그래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러시아가 7월에 흑해 곡물 협정을 재연장하지 않겠다고 위협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다시 한번 곡물 가격이 급등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는데요. 그러면 지금은 어떤 종목 선택해볼까요? 네, 그래서 한번 오늘 곡물주 저점에서 보겠습니다. 미래생명자원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미래생명자원 또 사료, 비료 관련주로 꼽히고 있습니다. 현재 구간 2%대 강세 보이고 있고요. 6,490원 선 지나가고 있습니다. 미래생명자원은 어떤 포인트들이 있을까요? 네, 뭐 미래생명자원 하면 우리가 이제 곡물주 보는 분들은 다 아시는 종목입니다. 미래생명자원 모르는 분들이 어디 있겠습니까? 지금 방송 보신 분 중에. 다만 종목은 뻔하지만 어느 자리에서 사는지가 중요하다라고 저는 말씀을 좀 드려볼 수가 있겠고요. 그래서 대표적인 이제 사료와 곡물 테마주로 묶여 있는 종목입니다. 그래서 이제 뭐 지금
기능성 첨가제나 그다음에 사료 건강 기능 쪽으로 지금 이제 그 매출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 주요 이제 채널은 소셜 커머스 그다음에 오픈 마켓 종합몰 쪽으로 또 그 수급이 들어오는 종목인데 사실 이거는 제가 이 회사가 어떤 회사다라는 거를 이제 형식적으로 말씀만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주로 이제 미래생명자원 이제 팜스토리 그리고 뭐 한일사료 이런 종목들이 주로 이제 곡물주가 수급이 들어오면 대부분이 다 튀어요. 그래서 그중에서 오늘은 이제 제가 미래생명자원을 가지고 나온 겁니다. 네, 러우 전쟁으로 흑해 곡물 협정과 또 가뭄으로 인해서 곡물 가격 상승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때마다 또 대표적인 사료 관련주로 꼽히고 있는 미래생명자원 역시 주가가 급등하는 모습을 보여줬는데요. 차트 보면서 자세히 가격 전략 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한번 보면은 지금 이제 미래생명자원은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한참 곡물주 얘기 나올 때 급등했다가 지금은 엄청나게 많이 빠져 있어요. 그래서 지금 현재 저점에서 다시 한번 턴어라운드 될 수 있다. 거래량 없이 그 8,000원에서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다섯 번, 여섯 번, 6거래 연속 밀렸기 때문에 여기는 지금 거의 뭐 매물대가 지금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거래량만 좀 터지면 이 전고점 매물대까지는 갈 수 있다는 거니까 여기 돌파하려면은 정말 곡물주가 많이 올라야 되지만 그래도 거래량 없이 그냥 급락을 했기 때문에 그 올라가면서 팔 사람이 별로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여기까지는 붙여줄 수 있다는 거죠. 기술적으로 일봉상. 그래서 제가 오늘 가지고 나온 거고요. 매수가는 현재가 말씀드려보도록 하겠고요. 목표가는 9,500원 그리고 손절가는 5,800원 한번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의 두 번째 종목 곡물 관련주인 미래생명자원 소개를 해주셨고요. 목표 주가는 9,500원 손절가는 5,800원 제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렇게 두 종목 만나봤습니다. 오늘 또 금요일 장 마감 후에 다음 주 시장 대비 전략을 또 짜봐야 되잖아요. 네. 오늘도 매니저님이 공개 방송 준비하고 계시는데요. 몇 시에 참여할 수 있을까요? 네, 오늘 여러분들 오후 3시 40분에 제가 이제 공개 방송 또 준비를 했습니다. 지금 시장에서 반드시 봐야 되는 종목들 그리고 FOMC 회의 이후 지금 전까지 시장은 좀 계속 지지부진한 상황이고 특정 종목들로 계속 수급이 몰리고 있는 상황인데 이럴 때 어떤 종목들을 공략을 해야 되는지 말씀드릴 거니까 이따가 3시 40분 공개 방송 많이 오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오늘 또 공개 방송도 많은 참여 부탁드리도록 하겠고요. 지금까지 MBN골드 이창원 매니저님과 함께 돈이 보이는 뉴스 알아봤습니다.